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. 오늘은 만성피로와 관련된 OX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읽고 O와 X 중 정답을 맞춰주세요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피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. 만약 피로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질환에 의한 증상은 아닌지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. 이 밖에도 피로 증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피로와 함께 미열,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면 즉각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만성피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의미한다. 만성피로는 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피로 증상을 말합니다. 마지막 문제입니다.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완전히 밝혀진 바 없다? 만성피로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유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오늘의 퀴즈 정답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